2대2 상황에서 맞은 마지막 5국입니다. SK 앵크린의 이태현 선수, 히브로드의 류수항 선수의 대국입니다. 네, 과연 류수항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티브로드의 영웅이 될 수 있을지. 지금 현재는 류수항 선수가 조금이라도 리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둘, 셋, 넷. 그리고 장점 다섯, 중에 하나가 여섯,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귀를 좀 건드려 가면서 뭔가 이제 얻어가자 할 수가 있는 게 있어요. 물론 이태현 선수 입장에서는 하나도 내어주고 싶지 않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요. 이런 형태가 활용이 된다면 뭐 치받고 넘자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이렇게 끊어가서 지금은 사실 여기도 확실치는 않았네요. 백도 최강으로 버텨갈 수는 있네요. 다만 이제 맛이 워낙 나빠서 결행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하간 이 귀 쪽을 크게 활용할 수 있는 여지에는 충분히 있습니다. 저처도 확실히 활용이 되는 네. 것이고요. 그래서 이쪽이 깔끔하게 뒤로 받고 정리가 되기 전에 먼저 물어보겠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끊어서까지 이제 물어보고 있는데 이제 백의 최강은 역시 이쪽으로 잡는 거죠. 근데 과연 이제 돌파가 됐을 때 네. 이게 잡아낼 수 있을지 겁이 나거든요. 많이 떨리는데요. 네, 이것은 좀 떨려요. 네. 그렇다면 이쪽으로 둬야 된다면 이것은 정말 붙인다든지 활용당할 게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네. 치받고 젖혀도 일곱, 여덟. 오, 가나요? 끊고요. 그럼 따낸다는 뜻일까요? 마찬가지로 돌파가 됩니다. 근데 지금의 이 수순들은 사실 흑 입장에서는 공짜 느낌이 들거든요. 네. 원래 백집이었으니까. 네, 원래 백집 인정해주고 있었던 데니까. 그리고 이제 팩감은 또 무한으로 날 가능성이 생겼고요. 하나, 둘, 일단은 건드려 보겠죠. 네. 점점 심상치 않아지는데요. 이태현 선수가 견뎌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좀 떨리는 선택을 잘 해요. 평소에도 이태현 선수가요? 네, 이태현 선수가 좀 강심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거 좀 겁나는 거 아니야? 그런 것을 과감하게 결단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떨리죠. 특히 저도 이제 같은 팀에서 활동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분을 좀 잘 알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제가 SK 앵크린에 있었을 때 이태현 선수 봐도 볼 때마다 제가 다 떨려가지고 자, 이제 단수 한 방 치고 이제 뚫고 나오면 일단은 머리가 아파집니다. 흑이 단수를 칠 때 백이 어떻게 두려고 하는 걸까요? 모르겠어요. 한 치 앞이 잘 안 보이는데 일단 깔끔하게 제압할 수 있는 것은 잘 안 보이거든요. 만약에 수가 나게 되면은 바둑은 여기서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자, 이때가 문제입니다.
이제 뭐 입구자를 가고 붙이는 또 탄력이 나와서 글쎄요 좀 이게 뭐 한눈에 깔끔하게 제압하는 것이 잘 안 보이고요. 나가는 것은 일단 말이 안 되죠. 돌파당했을 때 해결이 안 됩니다. 둘, 셋, 넷, 가장 좋은 다섯, 코스는 이렇게 둬서 안에서 못 살아야 되는데 여덟, 이건 너무 수가 날 것 같고요. 자 일단 입구자 뒀습니다. 자 붙인다면 젖혀야 되고요. 다행인 것은 안쪽에서 집이 나진 않습니다. 흙도 중앙에서 두 집 내야 되니까 흙입장에서도 쉽지만은 않은데 흙을 계속 죽여도 개가니까요, 바둑이. 그 과정에서 이쪽에서 좀 손해를 보지만 않는다면 죽여도 네. 개가니까 일단은 이태현 선수 입장에서만 지금 부담감이 있는 겁니다. 흙은 어쩌면 우아기가 사는 것보다 좀 하변 쪽에서 이득을 보는 걸 네. 목표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하변 쪽에서 이 젖히는 순만 성립이 되는 코스가 네. 나오면은 30초. 그것은 흙의 승리로 가는 거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늘었고요. 네, 호구 정도가 있다는 생각이 나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이때 이제 이태현 선수가 이쪽으로 올인할 수 있느냐. 그것인데 이것은 찝었을 때 글쎄요, 이것은 잘 안 잡힐 것 같아요. 그렇다는 것은 이제 이곳을 두거나 뭐 밀거나 아무튼 이쪽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일단 젖히는 것을 한번 노려볼 겁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아니면 치받는 수도 여섯, 어려울 것 같고요. 일곱, 여덟, 아홉. 이곳으로요. 네. 반대 이쪽으로요? 네. 그러면 끊어서요. 네, 아무튼 지금은 흑에게 활용 수단이 있을 것 같아요. 이곳 받아도 사실은 이제 받아야 되는데 마지막 하나 둘 이렇게 셋. 치고 네. 이제 막는 다섯, 그림도 여섯, 어렵고요. 일곱, 여덟. 오, 아예 거기까지요? 이건 화 낼 것 같은데요. 구수도 가능합니까? 자, 띄었을 때 두 집이 나나요 여기가? 이런 데가 좀 백도 여기서 잘 둬야겠군요. 네, 잘 두긴 해야죠. 그래서 그쪽이 급소다. 뛰면 이쪽 활용이 좀 기분 나쁘니까 이렇게 받았는데요. 젖히는 탄력 같은 건 있어요. 다음에 단수가 좋으니까 어떻게든 응수는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쪽 단추쳐서 근데 잘 모르겠어요. 지금 흙도 이제 조금씩 조금씩 악수가 쌓이는 거예요. 여기도 맞아. 사실은 하변 쪽에서는 지금 100이 도움이 되는 수가 됐고요. 네, 다섯, 여섯, 뭐 날일자가 돼서 여덟, 아홉. 네, 지금은 뭐 이렇게 이쪽 밖에 만들고 하변 쪽에서 득을 보는 작전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받는다면은 저 치고 뭐 이렇게 치고 눌러 막는다든지. 결국에는 잡고 나서 제체 잡으러 가서 올인 싸움이 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30초. 이것은 하나, 크기 그래도 다 사랑률이 높아 셋, 보입니다. 네. 다섯. 근데 바로 움직이는 것은 좀 위험해요. 이곳 입국자를 당한다면은 탈출로가 없는 상황에서 안에서 살아야 되니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쪽을 젖히고 글쎄 눌러 막아가는 것이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그냥 뛰어갑니까? 백도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것은 이것은 흑이 좋아요. 네. 백이 승리를 가져가기 힘들고요. 백도 조금 더 강하게 둬야 할 텐데요. 네, 이렇게 늘어서 만약에 한 칸 또 뛴다면 그때는 잡으면 만족입니다. 근데 과연 늘고 늘었을 때 전체를 살리고 살리고자 했을 때 이 사활이 과연 어떻게 될지. 또 사활 승부가 되겠는데요, 이 바둑도. 요즘 들어서 KB리그가 정말 사활 대국이 많아요. 그만큼 이 선수들이 아주 치열하게 한 치의 양보 없이 둔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요. 서로 이제 형세 판단이 정확하니까 류수찬 선수도 그냥 평범하게 못 뒀던 것이고 이태훈 선수도 지금 여기서 한 집도 손에 안 보려고 치열하게 버틴 것이고요. 여덟, 아홉. 그 과정에서 지금처럼 사활 승부가 벌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잡거나 살거나 둘 중에 하나겠는데요. 본동 게스터가 보시기에는 살 것 같습니까? 잡힐 것 같습니까? 글쎄요. 살 것 같습니다. 살 것 같습니까? 네. 30초. 하나. 알겠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일단 들여다보면서 이제 아래쪽 눈 모양을 방해하겠다는 거죠. 흙이 젖히고 나서 이제 찝어간다면은 이제 눈 모양이 생길 수가 있었는데 일단 그곳에 대한 방해를 한 것이고요. 있는다면은 이제 그 이후에 봉쇄를 봐야 됩니다. 네. 봉쇄가 가능한지 네, 호구를 친다든지 해서 봉쇄를 시도하겠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이곳 선수가 되면 살아요. 이렇게 되면 이쁘게 살죠. 근데 그 세 군데가 과연 선수가 가능할지. 그것이 일단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에서의 열. 한 수가 가장 중요하겠네요. 네, 이제 마지막 초기에 몰리면서 상당히 긴장감이 넘치는 상황이 됐습니다. 하필 또 2대 2의 상황에서 네, 그렇죠. 맞는 사활 대국이거든요. 지금 이태 선수의 이게 자세만 보더라도 얼마나 지금 긴박한 상황인지 알 수 있겠죠. 가까이서 봐야 보지 않으면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지금 하나,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셋, 넷, 멀리서 보면 다섯, 좀 힘드니까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거기죠. 일단 거긴데. 아,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군데가 선수가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붙였을 때 백이 이제 손 빼면 이제 끼어 있는 수가 들으면 여기 끊는 것과 잡는 게 맞보기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마지막 받아야 한다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곳으로 때 잡으러 와 올 수가 있었잖아요. 아홉 그럼 여기 칩 받는 게 생깁니다. 끊었을 때 단수 치면 잡히니까 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흙이 이곳을 밀거나 혹시 날짜? 날짜는 잘 안 되겠네요. 마지막 이제 이 다섯 점과 두 점의 싸움이 이제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보시죠. 넷, 지금은 다섯, 여섯, 막고 끊어가는 한수입니다. 아홉.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랬을 때 류수환 선수는 이쪽 활용을 통해서 결국 이곳에 돌을 얻어야 되는 것이고요. 다시 보여드린다면은 이곳 활용을 통해서 이곳을 얻어내야 되고 치받는 승부로 마지막 가는 그런 승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태현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여기서 안 받는 수가 없을지 그걸 봐야 돼요. 손 빼면 이제 끼우는 수가 있으니까 아예 이곳을 늘어버리는 수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돌이 이제 도움이 안 됐으니까 역시 이 자리도 받고 버티는 것이 가능한지 이게 어렵네요. 하나, 근데 끼웠을 때 둘, 막는 것은 또 셋, 끊어서 넷, 다섯, 여섯, 패가 될 가능성이 또 있고요. 여덟, 아홉 아주 복잡한 상황에서 묘한 타이밍이 묘한 타이밍이에요. 자, 손 빼면은 손 빼는 거 안 되나요? 뭐가 치고 따내고 네, 뭐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받아두었고요. 근데 끊는 거 아니면은 뭐 늘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요. 살려줄 수는 없습니다. 네. 사실 지금 타이밍의 연장책은 별 의미가 없었는데 끊고 나서는 연장책 쓸 타이밍조차도 없으니까 네, 끊는 것은 확실한데 그 이후의 수순을 보고 있는 거죠. 실시간 스코어가 8대2? 아, 이것은 하는 게 거의 나왔다는 거죠. 그렇단 얘긴데요. 궁금해지네요. 가장 정확한 수순이 뭘까요? 네, 지금 좀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곳이 아닌 좀 검토실에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궁금한데요. 붙이는 것밖에 제 눈엔 보이지 않거든요. 이 수밖에 맞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붙여갑니다. 자, 이때는 이제 이태 선수가 두 가지 선택이 있는 겁니다. 아까 보여드렸듯이 잡거나 이제 늘거나 손 빼는 것은 이제 끼웠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이쪽을 뒀다. 끼웠을 때 이것은 단수하고 미는 것이 선수라서 치받음을 당하면 잡힙니다. 네. 손 빼는 건 생각할 수 없고요. 잡느냐 느느냐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잡네요. 좀 솔직한 게 또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여기서 치 받아서까지가 아니라 치 받고 접치는 건 어떨까요? 하나, 둘, 셋, 이렇게요. 네. 네, 다섯, 여섯, 이으면 치 받고요. 네. 아홉. 근데 이것도 상당히 어렵겠네요. 젖혀 있는다면 치중할 타이밍이 없으니까
가능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천도의 문제예요. 맞지만 하나, 둘. 그 잡는 것은 따내는 게 선수니까 그건 사야죠. 이렇게 잡아도 이것도 살아요. 아 지금 여기로 막았어요. 아, 그 수가 있나요? 일견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수로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이쪽 선수 여와 이렇게 받겠다는 뜻이에요. 하나, 이쪽 받아두고 셋, 자체로 살 수 있느냐. 다섯, 이것도 받아요. 여섯, 일곱, 여섯, 두 집은 안 난다. 그런 뜻이거든요. 따도 이어서 뭐 끊는 것은 또 가능해질 수도 있겠네요. 지금 봐도 묘해집니다 지금. 근데 어려운 장면에서 이태 선수가 이 막은 수는 좋은 수를 찾아냈어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좋네요. 지금은 거의 다 산 것처럼 보여졌었으나. 또 다른 국면이 돼버렸어요. 좀 바꿔치기 나올 수도 있고요. 이게 아래쪽이 아쉽게 뭐가 안 되냐. 찝고 단수쳐도 밑으로 단수치니까 그 이후에 진행이 안 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근데 이게 일곱, 막는 게 선수니까요. 아홉, 이제 따내고 이곳이나 이곳으로 또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네. 그것을 잘 이용해서 유수상 선수는 타기하는 수를 찾아봐야겠네요. 물론 지금은 백이 이쪽으로 파워를 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이 퍼즐 조각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네요. 이게 만약 이렇게 되는 코스가 나온다면 맞지만. 하나, 둘, 셋. 이것도 넷, 상당히 어려워지거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리고 여기 끊는 것이 또 어떻게 되느냐. 일로 막는 것으로 활용해도 과연 이쪽에 수가 나느냐. 잘 안 나. 것 같아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사는 수가 당장 안 보인다 그런 것이거든요. 마지막 묘수가 하나, 있습니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일단 끊어 갑니다. 그냥 대마. 그리고 이태현 선수가 이런 싸움이 강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살 것 같은 돌을 일단은 궁지에 몰아놨습니다. 55대 45로 바뀌었네요. 아주 애매하게 바뀌네요. 하나, 그래도 흑에게 약간은 여지가 있다. 다섯, 여섯, 일곱, 여지가 있다라는 뜻이죠. 뭐 저런 스코어는 뭐 패가 난다든지 뭐 그럴 때 나오는 스코어인데 어떤 여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계속 막아가는 것은 안 될까요? 쭉쭉이요? 네. 이렇게요. 네, 단수도 하나. 여기까지 쳐버려요? 저 치는군요. 네, 지금 다섯, 여섯, 치는 건 자충이라서 여덟. 일단 그곳을 물어보고 있는데 백은 이제 이렇게 끊게 되겠죠?
이제 모양 자체는 좀 사나워요. 백이요? 네, 백이 사나운데 여기 흙이 또 정리가 안 되는 형태라서 지금 붙여서요. 흙도 어떻게 막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도 류수왕 선수는 마지막으로 그것까지는 해보겠네요. 어디? 하변. 아, 하변이요? 네. 네, 하변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글쎄 잘 해결이 아까 이 형태에서 해결이 잘 안 될 것 같고 이 형태에서 붙였을 때 여기서 다음이 안 보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 그 수가 있나요? 오, 딱 봐도 좋은 수로 보여집니다. 이게 아래로 쳐서 두는 것과 막는 것을 맛보게 하겠다 그런 뜻이죠. 예를 들어서 입구자로 이제 받는다면 마지막 이렇게 두면 수가 나는 겁니다. 근데 이 정도 수로 되나요? 근데 여기 워낙 많이 붙어줘서 일곱, 여덟, 아홉.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폐 형태 아닌가요? 아, 폐도 안 나네요. 지금 여기 한 집이 없는 자리죠? 네. 아, 이 돌이 없는 자리죠, 지금. 또 이렇게 절묘하게 일선에 이어놓은 것이 또 도움을 주네요. 그렇습니다. 이 교환이 또 묘하게 네.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뭐 뛰거나 그런 수가 돼야 되는데 늘면요? 받아주더라도 자충을 묘하게 만드는 게 없다면 막고 나서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글쎄요, 잘 못 살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이어도 사실 모르겠어요. 이 수상전이 잘 안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어 보더라도 이게 뒷수가 많아서요. 잘 안 돼요 이게요. 마지막 손을 빼도 안 돼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 그쪽을 잡으러 갑니까 이제 결국? 뭐 살아있는 돌이라서 정말 깔끔하게 여기를 아예 막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다 잡혔어요. 물론 이쪽 계속 진행해도 괜찮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다 치고 잡겠다. 이렇게 두겠다는 뜻이죠. 아, 이거 잡아냅니다. 이태호 선수 정말 대단하네요. 이러면은 바둑이 당연히 역전이 됐고 동시에 뭐 백승리가 거의 결정적이 되는 순간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깔끔하게 잡히나요?
네, 결국 다 못해주고 합변 한 점까지 제압당하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실시간 스코어도 많이 차이가 나죠. 네, 그렇죠. 지금은 뭐 당연히 역전된 것이 맞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4회 승부를 안 가고 사실 근데 한 칸이 좀 탄력이 없었어요, 이수가. 아무래도 저 치고 나서 치고 찝어두고요. 밀었으면은 그때는 흑이 괜찮았을 것 같은데 탄력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제 집 모양이 잘 생기지가 않은 거예요. 이 들여다보면 한 방을 당하니까. 다섯, 여섯.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기 막은 수가 진짜 좋은 수네요. 이태현 선수 이수가 네, 승차기입니다. 이긴다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류수영 선수도 이쪽 공격을 통해서 이쪽을 쫙 그렇게 다 집을 낼 수 있다면 그것은 또 개가가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입고 나서 글쎄 다 집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긴 하는데 만약에 가능만 하다면 개가가 됩니다. 근데 지금 그 가능성이 좀 희박하게 느껴지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 늘고 사실 이 백을 못 살게만 만든다면 흑도 수가 워낙 많아서 또 놓고 따내기 하는 네. 효과를 낳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놓고 따내기 만들 수 있다면 그건 또 개가가 될 수 있어요. 그 과정에서 집이 많이 늘어나니까요. 예를 들어서 뭐 집 빠는 것이 듣고 셋, 넷, 다섯, 여섯, 막아서 일곱 두어 간다면 정말 그 꿈의 그림도 그려볼 수 있거든요. 네. 일단 그 그림으로 갈 겁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어떻게든 백을 오히려 되려 잡으러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태현 수는 미는 수와 제 있는 수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지금은 밀어서 이 두 점에 영향을 주는 것보다 이어서 다음에 끊음을 보는 것이 더 괜찮지 않나 싶거든요. 같은 연결인데 글쎄요. 마지막 좀 어렵긴 하나, 합니다. 워낙 둘, 이 형태도 셋, 좀 기분이 나빠서 넷, 다섯, 여섯, 일곱 저 어떤 여덟, 선택을 할지 아홉 아, 일단 이었습니다. 흑은 약점이 남아있고 그리고 또 좌변을 막아가는 것도 급한데요. 두 가지를 다 동시에 할 수 없다면 좀 힘들겠습니다. 네, 두 가지 동시에 하기가 힘들죠.
해내야 되는 지금 상황이라서 그 미션을 어떻게 성공시킬 수 있을지. 맞지만 하나. 아니면 이렇게 둘, 지켜두고 나서. 네. 다섯. 키가 아직 한 집도 안 났으니까. 일곱, 여덟. 일단 뭐가 됩니까? 승부수로 보여지는데요. 자, 이제 끊는 수를 어떻게 방비를 할 수 있느냐. 지금 거의 이런 형태인데 사실은 이런 형태인데 이거 밀어가기만 하더라도 상당히 흙 쪽에서 곤란한 형태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보다는 차라리 밀고 이쪽 산입 써서 두는 게 확률이 더 높아 보였었는데, 네 물론 미는 건 생략할 수도 있고요. 지금 이것은 어떻게 둬야 될지 갈피조차 잡히지 않는 형태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 밀어갑니까? 이거 바꿔치기도 백 입장에서는 바꿔치기도 이겼을 것 같은데 또 개가가 안 되니까요. 거의 버틸 수밖에 없는. 덩치도 커 보이고요. 네, 없습니다. 특히 이태현 선수는 이런 장면에서 타협을 절대 안 해요. 마지막 하나, 둘, 아마 살려갈 겁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묘하게 제 나중에 자충 관계가 있다는 거죠. 곧 때리면 여기도 선수호가 돼 있는 거니까. 이쪽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흙이 되어 있네요. 네, 잡혔어요. 오히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은 맛보기에 딱 걸렸습니다. 이태원 선수가 큰 판 이겨가네요. 이렇게 된다면 티브로드 입장에서는 사실 좋은 기회였거든요. 이 판 승리해서 5위까지 진입할 수 있는. 네, 순위를 끌어올리면서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기회였는데 정말 2연패로 3연승 그림까지 나오나 했으나 네, 결국은 마지막 판에서 무릎을 꿇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SK앵클 입장에서는 2위 자리 수성은 물론이고 네. 1위 자리도 아직 포기하진 않았을 거예요. 산술적으로 정관장이 이제 뭐 성적이 안 좋아지면 역전이 가능한 것이니까. 네, 이태현 선수가 승리를 거둔다면 전원이 50% 이상 네, 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팀이 되겠습니다. 중앙이 절묘하게 수가 나는 자리네요. 네, 지금 딱 자충에 딱 걸렸어요. 류수환 선수 입장에서는 아쉽겠네요. 지금 그래도 초반에 이돌과 이돌 잡아가면서 이제 큰 집을 만들어두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다만 이제 베개 모양이 워낙 커서 한 번의 타개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 타개가 결국에는 실패를 거뒀고 마지막 역습마저도 지금은 이태현 선수가 타개에 가면서 네, 지금은 승부가 결정 되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네. 아 걷었어요. 우학이 흑사활이 어떻게 됐을지가 궁금해요. 이것은 뭐 단시간 내에 복귀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한두 시간은 잡고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변화가 많았을 것 같고 어려웠던 그런 사활 승부였습니다. 네, 이태원 선수 큰판 이겨줬습니다. 네, 개인전적에서 3연패 중이었는데 아주 귀중한 순간에 승리를 거둬주면서 네. 팀 승리를 결정지었습니다. 네, 이렇게 돼서 최종 스코어는 SK엔클 이니티브로드를 상대로 3-2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네, 이 경기가 이렇게 치열해질 줄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반에 이제 2-0으로 SK 엔클이 앞서가면서 손쉬운 승리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류민현 선수와 김정현 선수의 반격이 이어지면서 마지막 5국까지 갔습니다. 그 5국마저도 류수환 선수의 우위였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불리함을 이태 선수가 진념의 승부사로서 돌아오면서 다시 한번 뒤집어내며 팀 승리를 네. 가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SK 앵크린의 승리의 주역이죠. 이영구 선수와 안성주 선수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 선수 승리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안성주 선수 인터뷰 네. 만나볼게요. 최근에 큰 대회를 또 치렀고 또 오늘 바둑리그를 두게 됐는데요. 오늘 게다가 상대가 강동인 선수 7-1로 상대 전적에 좀 밀린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아, 네. 알고 있었고요. 뭐지? 그 중국 리그도 갔다 와 가지고 굉장히 피곤한 상태였는데 네. 그래도 좀 다행히 집중이 잘 됐던 것 같고 네,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이번엔 이영구 선수 만나 볼게요. 네. 네.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바둑을 봤는데 마지막에 패싸움까지 정말 치열했어요. 간단하게 총평 부탁드립니다. 초반에 처음 나오는 변화가 나와서요. 굉장히 어려웠었는데요. 좀 저한테 보면 좌변 쪽에서 좀 잘 돼서 제가 우세를 잡았었는데 그 다음부터 조금 계속 어려웠었는데 조금 좀 모르겠어요. 계속 어려웠던 것 같은데요. 뭐 나중에는 조금 좀 신민준 선수가 조금 피곤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나중에 이제 이영호 선수가 우세를 잡고 나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거의 두 선수가 이제 노타임으로 일관했었는데 네. 그 이유가 있었나요? 저는 그렇게 빨리 뒀다고는 생각 안 했는데요. 네. 그냥 바둑에 집중해서 그냥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못 느끼고 있었습니다. 무아지경에 정말 빨리 주셨는데요. 나중에 다시 보기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대표로 안성준 선수가 바둑 팬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이번 추석 연휴가 굉장히 긴데 지금 다들 지치셨을 텐데 좀 길게 휴가를 다들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즐거운 추석 보내시고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인터뷰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SK 엔크린이 티브로드를 상대로 3-2 승리를 거두었는데 바둑 익스프레스에서도 52-48 굉장히 네. 치열한 이 수치를 보여줬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1부에서는 2-0으로 끝나면서 저는 솔직히 4-1 정도는 나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치열해질 줄 몰랐습니다. 네, 그만큼 아주 고른 전력을 가진 두 팀이고요. 끝까지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오더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최종 스코어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2국과 3국 동지명 맞대결에서 SK 엔크린 팀이 승리를 거두었지만 1국과 4국은 또 김정현 선수와 류민현 선수가 큰 역할을 해줬고요. 네. 마지막 5국에서는 이태원 선수가 승리를 결정지었습니다. 네, SK 엔크린은 여전히 2등을
지키고 있고요. 티브로드는 오늘 패배가 정말 아쉽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서 역시 4위, 5위, 6위, 7위 그리고 8위까지의 싸움은 끝까지 방심할 수 없는 그런 싸움이 되겠습니다. 네, 내일은 10월의 첫날인데요. 14라운드 네 번째 경기입니다. 신한청일염과 포스코 캠텍이 만나는데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세도 선수의 부재가 또 크게 느껴지긴 합니다. 하지만 신한청일염 입장에서는 사실 내일 대국은 좀 부담 없이 마음을 내려놓고 둘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네. 어떻게 보면 팀 성적은 이제는 상관이 없게 됐고 개인적인 기량만 뽐낼 수 있는 그런 무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감 없이 두어진다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유독 긴 연휴를 가지는데요. KB국민은행 바둑리그는 추석에도 이어지니까요. 가족분들과 친지분들과 함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